근데 버스 기사들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다 학생이야. 버스 기사가 학생이라고? 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친구 집에 왔는데 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 동네는. 학교랑 주거지 끝. 아주 심심한 동네야. 내가 원하는 동네는 아니네. 해봉박두. 따라다란딴. 따라다단. 역시 남자 3명 살면 이렇게 개판 5분전이 있지. 오 야구. 그래 여 친구가 야구를 하는데 야구 장비가 박살나게 있구만. 오 베리굿인데. 오 술. 오케이. 차는 참고로 나는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절대 못 살지. 역시 남자 3명 사는 집은 그냥 뭐 거의 호랍이 냄새 박살나게 나네. 밥하는 남자 내 전에 살던 룸메이트 말고 처음 봤다. 나는 저 집 몰한다. 난 햇반을 먹겠다. 일단 여기서 집에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정리할 게 좀 많아 보여. 좀 정리할 게 많지? 정리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학교 구경하는 걸로. 학교 구경하고 다시 이제 또 애틀란타. 여기가 애틀란타잖아 근데. 여기 에덴스. 에덴스. 에덴스에서 여기가 에덴스. UGA가 있는 데는 에덴스. 그리고 애틀란타로 나중에 올라가더라고. 학교 일단 먼저 가고 학교 살 구경하고. 원래 그 맛만 보는 거 학교 구경 나 원래 하는 사람 아닌데 룸메이트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집에서 나온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학교 도착했네. 아주 개꿀이지. 또 경찰이다. 경찰만 보면 이제 졸린다. 학교를 살짝 돌아보고 있는데 차로 노는데도 학교가 스케일이 장난 아니게 크네. 학교에 미술관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술관도 있고. 아 미대가 있어 조지알? 네. 이게 학교 짐. 학교 짐도 있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건 뭘? 학교 짐. 근데 학교 진짜 넓다. 야, 이 정도면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진짜 학교가 방학이라서 그런지 텅텅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네. 방학 때는 다 집에 가니까. 방학 때 그래 집에 가야지. 여기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정신병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주변에 봤는데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아까 당황했거든. 여기는 진짜로 할 게 없어서 정신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방학 때는 단디 집에 가라 다들. 건물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지어놨다. 근데 네가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나? 학교가? 학교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캠퍼스는 위쪽. 위쪽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럼 오래된 거 치고는 건물들이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데? 계속 또 짓고 있다고 여기서? 그치.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구나. 그게 다 유학생들 학비입니다 여러분. 그치. 모든 건물들 모든 학교에 대한 그 돈 들어가는 거는 유학생들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그래도 학비 한 학기에 14,000? 16,000? 유지에는 16,000. 유지에 한 학기에 16,000이면 다른 데 비하면 엄청 싼 거지. 뭐 주립대학교기 때문에 좀 싼 게 있겠지만 그래도 상상도 못할 금액이지. 가성비 갑입니다. 가성비 갑이나. 그리고 유지에가 나쁜 학교가 아니잖아.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 유지에 또 그게 유명하잖아요. 불독. 그렇지. 우리 학교는 또 풋볼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풋볼 되게 유명한 학교로. 풋볼 스테디움도 한번 가줘야지. 가야지. 또 불독 어떤 놈이 미친 개인지 한번 보여줄게 내가. 농구도 유명한가 조지아가? 여기 개인적으로 잘하진 않아. 아 잘하진 않는데 쓸데없이 건물은 화려하네. 와 건물 진짜 예쁘긴 하다. 이거는 박살나네. 스케일도 박살나고. 여기는 농구보다는 미식축구. 학교 구경을 이렇게 차로 하는 것도 처음에 너무 더럽게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학교 안에 버스가 다녀? 학교 안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아하. 근데 방학 중이라 배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방학 때 뭐 버스 기사들도 쉬겠네 그러면? 쉬어야지. 와 버스 기사들이 방학이 있네? 개꿀이구만. 근데 버스 기사들 대부분 한 반 이상은 다 학생이야. 버스 기사가 학생이라고? 학생들 약간 알바 개념으로. 와 시급이 좀 센 편이라 버스는. 대박인데? 그래서 애들 트레이닝해서 여기서 알바도 하고. 와 그럼 버스 기사가 학생들이야? 알바 시급이 세서? 야 그거는 아이디어다. 학생들을 많이 써. 그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학생들을 쓰는 것 같아. 와 그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파트타임으로 해서 딱 어느 지점에서 애들이
딱 교대 해가지고. 시간도 되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교대를 하더라고. 오, 야, 그건 진짜 아이디어다. 와, 지금 옆에 보이는 게 이제 풋볼 스테이디움인데, 일단 나중에 다시 오긴 할 건데, 지금 살짝 지나가는데, 야, 이거 스케일이, 학교 스테이디움 치고 스케일이 너무 큰 거 아이가? 연중에 경기하면 평균 관중이 한 8만 명. 학교 경기인데 연중 관중이 8만 명이라고? 미쳐벌겠구만, 미쳐벌겠어.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지역 예선에서는 항상 1위. 지역 예선에서 항상 1위. 올해 딱 한 번 졌어요. 아, 근데 건물이 예쁘다, 학교가. 야, 학교가 진짜 깃깔찬데. 와, 건물이 전부 다 약간 브라운 톤, 다 벽돌이라가지고. 이걸로 다 똑같은 띠임을 맞춰놨더라. 보도블록도 다 벽돌이고, 건물도 벽돌이고, 어디가 건물인지 알 수가 없네. 여기는 이제 학교 식당이라고 하는데, 학교 식당 쓸데없이 너무 예쁘게 지어 놓은 것 같아. 통유리 알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아주 비생산적인 곳이지. 아이고, 학교가 아주 평화롭다. 근데 제가 파킹을 방금 했는데, 여기는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파킹 날씨 억수로 많을 거야. 그러면 이제 전공이 원래는 비즈니스 쪽이었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옮겼는데, 이유가 뭐야? 아무래도 유학생 입장에서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스템 메이저라 하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은 OPT라는 거를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좀 더 오래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쪽 계통의 메이저로 전공을 바꾸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OPT가 3년이 나와? OPT 3년 나오지. 아, 이과계 하려면 OPT가 3년이 나오는구나. 그렇지. 문과는 근데 2년밖에 안 나오고. 문과는 1년. 1년? 1년. 오, 그러면, 아, 근데 또, 이과계열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졸업이 좀 늦어지잖아, 근데. 아무래도, 다들 4년 안에 졸업한다고 마음 먹고 학교 와도. 아, 그치. 5년 넘게 해서 졸업하지. 아, 원래 이과계열은 보통 들어야 되는 이수 과목들이 많아서, 한, 문과계열들은 4년 잡고 졸업을 보는데, 이과계열은 한 5년을 잡더라고, 보통. 그렇지. 진짜 4년 만에 졸업했다고 하면 걔는 무식하게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또 연애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무식하게 안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알지. 그래서 다들 이제 5년 잡고 1년 한번 낭비해주고 3년을 받고 가는구만. 어허. OPT 3년이나 주는 거 전혀 몰랐네. 그게 꽤 메리트가 있어서. 아, 중간에 그렇게 과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네? 중간에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러면? 그치. 아, 그건 또 있네. 공통 과목 말고는 다시 다 따로 해야 되니까, 수업을. 맞지, 맞지. 오케이. 조지아, UGA의 비즈니스 건물인데, 와, 근데 멋있게, 멋들어지게 지어놨다, 그자? 그리고 또, 이게 조지아, UGA가 코카콜라에서 돈을 많이 댕기나 보네. 코카콜라 플라자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힌다, 코카콜라. 큰일 한다, 코카콜라이. 그리고 또 델타 항공, 아까 전에 말한 거는 델타 항공에서도 UGA에다가 돈을 많이 스폰서를 해주는 것 같고,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모든 좋은 기업들은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나 보네. 뭐 그렇게 투자한다고 자기들 학교로 취업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해주나? 하, 코카콜라라면 난 입사하고 싶긴 하다. 와, 코카콜라 델타 하면 엄청 큰 메이저 회사니까. 와, 진짜 코카콜라랑 델타 하면 UGA 나왔다고 하면 좀 약간 메리트가 있나? UGA가 워낙 좋은 학교다 보니까.